빅마우스 15회 1부. 네가 죽인 거 알아. 조금만 기다려. 네 추악한 본모습, 자악한 영혼까지 싹 다 털어버릴 거니까. 악마의 연기를 하고 있는 최도화. 현주인은 박창호가 최도화를 조성현이라 부르자 이유가 궁금해진다. 공지훈은 유원장 담당 변호사와 만나 강 회장의 유원장 내용을 알아본다. 유산은 공평하게 나누어져 있다. 공지훈은 강 회장이 자기에게 한 말이 있다며 유원장의 내용을 바꾸어 달라고 하지만 담당 변호사는 절대 안 된다고 말한다. 박창호가 공지훈에게 전화하지만 공지훈은 이젠 만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. 박창호는 공지훈한테 부천시장 되는 걸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한다. 공지훈은 강 회장이 죽고 유원장도 받기 때문에 박창호를 도울 필요가 없다고 의긴다. 공지훈에게 위협을 가하는 빅마우스 일행 박창호는 유원장이 공개되면 다시 자신을 찾을 거라며 자리를 떠난다. 공지훈이 본 유원장에서 NK화학 지분 36%를 받게 되어 있다. 아직 최도화가 유원장 내용을 고친 것을 모르는 상태다. 박창호는 빅마우스 조직을 이용해 유원장 공개 현장을 보고 있다. 유원장이 공개되는 날 공지훈 쪽 사람들은 모두 축제 분위기이다. 유원 담당 변호사가 바뀌어 있자 의심한다. 최도화가 오고 유원장이 공개되자 내용이 완전 바뀌어 있다. 공지훈 측엔 유산이 아무것도 없다. 공지훈이 직접 유원장을 보고 최도화에게 달려간다. 야, 너 유원장에다 무슨 짓 했어? 최도화가 조작한 유원장으로 인해 아수라장이 된다. 이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는 박창호, 최도화가 핵심 계열사 지분을 모두 가져가 힘이 강해졌다며 걱정한다. 고미호에게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. 혈액검사 결과가 너무 안 좋다는 소식이다. 최도화는 자기가 유서를 조작해놓고 현주에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한다. 유서 발표되면 네가 먼저 날 찾아올 거라는 박창호의 말을 떠올리며 공지훈이 창호를 만난다. 공지훈이 박창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건 네 사정이라며 외면한다. 이때 공지훈이 부천시장 선거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한다. 박창호는 강 회장의 죽음과 유원장을 고친 사람이 최도화란 걸 공지훈에게 말한다. 공지훈은 NR포럼 회원들에게 최도화의 실체를 알리겠다고 말한다. 최도화는 국회의원 대신 시장 선거에 나가겠다고 현주인에게 말한다. 현주인은 박창호가 시장 되는 걸 막기 위해서냐고 묻지만 강 회장의 뜻이라고 얘기한다. 두 진영 간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진다. 정밀검사를 받으러 온 고미호, 결과는 급성 림프종 말기이다. 박창호가 시장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22%로 상위에 올랐다. 자축하는 분위기에 고미호가 들어온다. 고미호가 건배를 제안하고 분위기가 더욱 무르익지만 고미호는 더 슬퍼진다. 술에 취한 고미호가 남편 박창호와 해변을 걷는다. 취한 게 아니라 미끄러진 거야. 어필래? 업고 갈까? 너 빅마우스 맞지? 최도화 죄값 받을 때까지만 맡기로 했어. 나는 네가 좋은 빅마우스가 됐으면 좋겠어. 나랑 만나면서 가장 행복했던 적이 언제야? 우리 텔레파시 게임 할까? 동시에 변호사 개업이라고 말한다.